김오수 검찰총장이 연일 국회를 찾아 자신을 먼저 탄핵하라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대검은 민주당이 정식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이며 국민 고통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하혜 기자입니다. 어제에 이어 재차 국회를 찾은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을 추진하려면 검찰총장인 자신부터 탄핵하라며 입법 절차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입법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공개로 면담한 자리에서도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국가 발전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 법은 저번 검찰개혁 때도 최소한 2년 이상 걸렸지 않습니까? 대검은 민주당이 오늘 정식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 위반이며 국민 고통을 부르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총장은 18일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문제점과 위헌성 등을 상세히 설명할 방침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하는 입법 청문회를 개최해 CCBB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일 대국민 여론전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브리핑을 열어 검수완박 반대 근거들을 설명한 데 이어 오늘은 대검이 질문 답변 자료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의 노정환 지검장은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면 월성원전 사건은 증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일에는 전국 평검사들이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대응 등을 논의합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